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나려는 교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사의 위상은 계속 추락하는 데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 교육계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조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서 명예퇴직한 교원은 2년 전 234명에서 올해 319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명예퇴직만 보면 올해 244명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교사의 위상이 갈수록 추락하면서 사명감도 함께 떨어지고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면 수령액도 줄어든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대대 충분한 근거 없는 내용을 이걸 아주 학교에서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눈으로 들여다본단 말이죠. 대규모 명퇴에 따른 교사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 초등학교는 임용 대기자로 대체할 수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대기 교원이 없어 기간제 교사로 충원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2학기 시작과 함께 교사가 대거 바뀌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 방법이라든지 이게 단절이 되어가지고 또 새로운 선생님 지도 받으러 가면 거기에 또 애들이 또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명퇴 신청자 가운데 예산 부족으로 제외된 인원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명예 퇴직을 받아줄 방침입니다. 교권의 위상 추락과 공무원 연금법 개정 움직임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의 선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